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BGM 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차를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레어 파츠가 이제 거의 종결이에요. 근데 이제 종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엔진 10자리 3개, 바퀴 10자리 5개, 핸들 10자리 2개, 부서 10자리 0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서 10자리 빼고는 레어가 핸들이랑 바퀴 엔진 싹 다 뽑았어요. 무려 바퀴는 10자리가 5개예요, 여러분들. 예. 엔진 10자리 3개고요. 핸들 10자리 2개. 부서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부서 10자리를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카니 붓도 여러분들 이제 10 타야죠. 예. 현재 19,99입니다. 물론 10,10,10,9까지 가능한데 10,10,10,10 만들어 놓고 파츠를 만들어 놓고 장착을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10,10,10,10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스테드가 좀 많네요. 예, 바스테드가 좀 많으니까 바스테드 이 녀석을 무조건 레어 파츠가 뜨도록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레어 차기 때문에 파츠를 전부 다 레어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일반 파츠가 안 뜨고 레어 파츠가 떠요. 왜냐면 이게 바스테드가 부서만 일반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10개를 갈면 한 3개, 2개 정도는 일반 파츠가 뜨거든요. 근데 파츠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면 부서 일자리로 버리는 걸로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면 무조건 레어 파츠가 뜹니다. 100% 참고하시고요. 네,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릴 겸 여기다 박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스테드 먼저 일단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갈아버리죠, 그냥. 네, 한 페이지 갈아버립시다. 쿨하게. 가자! 부서 10달아이! 안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폭스를 제가 아까 전에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폭스를 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가 오야. 과연 10자리가 뜰지 부스터. 3, 2, 1, 확인. 부서 8까지 떴어요. 일단 높은 거는 저는 6 이하는 다 버리기 때문에 엔진 8자리 하나 떴고요. 부서 7자리, 8자리 이렇게 떴습니다. 뭐 나머지 다 버려야죠. 자, 다시 한 번 더 도전. 폭스가 많거든요. 10더라! 제발! 아, 10 뽑기 진짜 힘들다, 근데. 일단 여러분 파츠를 한번 정리하죠. 아, 파츠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2, 3, 4, 5, 6까지는 다 버려요. 9, 8, 7, 7자리 무려 14개. 일단 좀 정리성 합시다. 파츠 조각도 많겠다. 벌써 1900개. 이것만 다 갈아도 파츠가 어마어마해지겠네. 뭐 레어는 근데 요즘에 뭐 레어는 레전드 파츠 시대라서 요즘에는. 하지만 아직까지 붓이 10,10,10,10이 안돼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파츠 조각 11,000개 됐고요. 자, 다시 차를 한번 좀 갈아볼게요. 폭스가 많으니까. 가자 10! 이제 뜰 때 됐다 진짜. 떠라 안주나 엔진 7. 아, 엔진 7 너무 많은데. 아, 또 뜨네. 가자, 밖에 없다. 부서 10떠라 제발. 부서 10! 10! 아, 뭐야, 벌써 다 썼어? 복수? 그 많은 복수를 벌써 다 썼단 말인가? 실한가? 아, 부서 10 안 떠요. 자, 그러면 다시 이것도 이제 그냥 갈면은 레어 파트, 그 일반 파츠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 버릴게요. 다들 뭐 축구 본다고 정신 없죠? 예, 토트넘 리버풀 결승전 본다고 지금 정신 없지 얘들아.
야 얘들아 뭐 7자리 많은데 두개 버릴까? 미쳐보겠습니다. 7자리 박아버리죠. 네. 갈아버리는데 7자리 많으니까 버리겠습니다. 7자리 버립니다. 과감하게 얘들 빼고 다 갈게요. 제발 10떠라. 나 7 투자했다. 진짜 벌써 10떠라. 마음이 아프다. 벌써 10이 안 뜬다 너무. 뭐 1자리만 뜨냐. 뭐야 이거. 아 풍선씹 안 뜬다. 아 풍선씹 어렵네요 여러분들. 아. 이승마님 네 에드볼른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8자리 말고 10자리를 주세요. 풍선씹이요. 아 근데 스펙터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스펙터가 제가 329대거든요 스펙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돌리기 힘드네. 아 근데 지금 갈 게 이제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온이나 좀 갈아볼까. 이온 레전드 파트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 해요. 이거 얘들아 네 가자. 부서 10 제발 안 뜨나. 아이고 자 파츠 조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안 뜬다. 아니 줄 때 됐는데 이제 벌써 10자리. 오 10자리 버리면 안 돼. 나 10자리 열심히 33개 모았어. 어. 저는 일반도 10자리 모으고 있거든요. 그냥 재미삼아. 뭐 저 따라 모으셔도 되고 그거는 형님들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재미삼아 모으고 있어요. 자 파츠 조각 15,000개 됐을 것 같은데요. 파츠 조각 15,000개 정도. 17,000개네요 조금만 더 만들어볼까 파츠 조각. 바셀은 필요 없잖아 근데. 바셀도 버리죠. 가자. 아 엔진 8.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자 갑니다. 파츠적은 17,500개 도전해볼게요. 10자리 뛰기 기원하면서 가보겠습니다. 파츠적은 한 지하 30만개 쓴 것 같아요. 됐어. 자 다 깠습니다. 아 제발 일단 엔진부터. 엔진 10자리 3개 그대로고요. 10자리 3개였죠. 그리고 7자리는 25개, 8자리 3, 9개, 9자리 8개, 10자리 3개. 그렇고 바퀴 핸들은 10자리 2개 그대로고요. 바퀴 10자리 5개 그대로. 일단 엔진 바퀴 핸들 10자리 그대로예요. 맞죠? 이제 부스터 제발 10자리 하나만 떠라 진짜. 또 안 떴다. 9, 8, 7, 10! 아. 팽후루. 너무 안 뜬다. 와, 10 만들기 진짜 힘든데. 아니, 10 만들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와, 차라리 좀 못 데려가는 거야. 10 만들기 왜 이렇게 어렵지? 국제선 10 먼저 만든다는데 아이 니보단 형이 빠르지. 너보단 형이 빠를 것 같은데. 핸들 10자리 3개 바퀴 10자리 5개 핸들 10자리 2개 부서 10. 아, 안 떴죠. 와 부서 10 이렇게 안 뜬다. 자 오늘도 지지. 아 왜 이렇게 안 떠? 오늘도 지지구만. 유바. Let me hear say.